다음 파트. 자, 관복을 입고 있네요, 이분은. 특이하게 관복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탄약 역사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무선이에요. 우리나라 탄약 역사는 이 최무선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최무선이라는 인물을 좀 연구를 해보고는 싶어요. 언제?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기로 한 거예요. 저하고 현우가 이 탄약병 출신이거든요. 남순이. 저하고 남순이하고 탄약병 출신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약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군수의 역사가 이제 이 최무선으로 인해서 엄청난 획을 긋게 된 거죠. 고려 말 조선 초까지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거기에다 더 놀라운 건요, 최무선이 이 탄약을 개발을 한 게요, 처음 개발했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몽골에 갔을 때 몰래 이 정보를 입수를 해와가지고, 원나라에 갔을 때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개발을 해낸 거예요. 영천 출신이에요. 그리고 동시대 인물이었던 포은 정몽주도 이 영천 출신이에요. 산업 스파이. 근데 이제 포은 정몽주의 이름을 딴 포은대로는 저기 용인의 죽전에 가면 있거든요. 포은대로가. 죽전하고 그 국도 42호선이 그 포은대로가 있어요. 43호선인가? 43호선이다. 42호선은 저기 뭐냐? 영동고속도로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포은대로 용인에 있고요. 그 죽전에. 죽전하고 수지에 딱 있는데 이제 영천에 가면요, 최무선의 이름을 딴 최무선로가 있어요. 네, 이성계하고 같은 시대 장수예요.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장수, 같은 전쟁에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원래 제가 나중에 한번 국군의 날 때요. 제가 국군의 날때그 한국전쟁 때그 3사단 육군 3사단 백골부대가 뭐냐 38선을 처음으로 넘었단 날이 그 국군의 날이라고 그 얘기를 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럼 국군의 날 컨텐츠로 한번 이거를 좀 한번 탄약의 역사를 한번 쫙 해보려고요. 탄약의 역사는 세계 최초로 중국 북송 때 개발이 돼요. 중국 북송 때 이강이라는 사람이 이 화포를 개발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하고 서역 사이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슬람으로 갔다가 이제 이슬람이 십자군 전쟁 때 이걸 써먹어가지고 유럽이 이 탄약을 유럽으로 갖고 가그 뺏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도 탄약을 쓰게 돼요. 십자군 전쟁 때 갖고 와가지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탄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어렸을 때 불꽃놀이를 본 거야. 불꽃놀이를 보고 폭죽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일단은 이제 몽골이 북송과의 남송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미 금나라부터
금나라를 멸망시킬 때이 탄약을 다 입수를 하게 돼요. 몽골은 원래 탄약이 없었던 그 부족이잖아요. 몽골은 원래 그 기병이 주력 부대잖아요. 기병이 주력 부대였는데 이제 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이 포병이 생겨요. 포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때 뺏어온 걸로 화약 무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약간 그 고려가 몽골이 일본 원정을 갈때 고려군이 같이 갔잖아요. 그 김방경이. 그랬는데 그 하여간 뭔가 탄약이 교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탄약을 대량 생산하는 거는 그리고 체계적인 군수품으로 쓴 거는 최무선이 처음이라는 거죠. 최무선이 처음이에요. 당시 이제 흑색 화약이라고 불러요. 당시 탄약에 쓰였던 재료를 흑색 화약이라고 부르는데 염초, 질산칼륨이에요. 그리고 황, 목탄 이런 걸 썼는데 황은 천연재료부터 예전부터 황을 썼어요. 그리고 목탄은 수치예요. 그리고 염초, 질산칼륨이 특별한 토양에서만 채취되는 희귀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질산칼륨으로 염초에서 질산칼륨으로 그 정제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 공정 과정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탄약 계통의 그런 기술서에도 재료는 있어. 근데 모든 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섞은 다음에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이제 중국에서도 이 탄약이 엄청난 최신 병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국가 기밀급이에요. 군수품 다른 나라에 뭐 그냥 알려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 문익점이 하필이면 또 문익점도 같은 시대에 문익점도 하필이면 같은 시대에요. 이 최무선이 그 뭐냐 화약 제조 기술을 배워오는 그 시기하고 문익점이 그 붓속에다가 그 목화 숨겨오는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문익점도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 최무선이 그런 이제 어떻게 이 탄약 기술서들을 모아서 다 읽어보고 자체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셀프로 개발을 했다가 결국은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고려사에서는요, 그 김종서가 편찬했던 고려사에서는 원나라의 염소장 이원에게서 이 기술을 알아냈다. 뭐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무선의 아들인 최해산 장군이나 최무선의 후손들은 아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최무선이 독자적으로 원리나 제조법은 터득을 했는데 이 약간 대량 생산 및 체계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가서 살짝 배워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화약을 무기화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 하고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인 도평 의사사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도평 의사사가 화약국을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화약국 제조로 최무선을 임명을 해요. 아, 매력 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최무선은 본격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탄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실전 전투에 한번 써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구가 진포로 쳐들어오죠. 진포하면 지금의 전라북도 군산시. 지금의 그 우리 그 새만금 있잖아요. 그 새만금 만들고 있는 그쪽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가 새만금 만들고 있는 그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최무선이
그런 탄약을 화약국 제조를 맡고 있었으니까 약간 이제 탄약을 한번 실전에 써먹어 보자 해서 최무선이 부원수로 출전해요. 도원수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원수로 출전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만들었던 그 탄약들을 배에다 가득 실어요. 근데 이제 왜구들이 이때 이제 이미 육지에 상륙해서 막 약탈을 하고 있는데 그 틈에 진포로 가서 그 배들을 그냥 그 싸그리 그냥 다 침몰시켜 버린 거예요. 그 탄약으로 터트려 버려 가지고. 그래서 왜구들은 이제 배를 몽땅 잃어 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막 약탈을 하다가 근데 이게 이 기록이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세계 최초의 기록은 저쪽 그 이슬람 쪽에서 탄약을 뺏어와 가지고 써먹은 유럽이 최초고요. 그 해상 화약 무기, 그러니까 지상전에서는 뭐 미리미리 썼겠지만 해상전에서 세계 최초로 쓴 거는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에요. 1338년. 이 진포대첩보다 한 몇십 년더 빨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왜구들은 배를 몽땅 잃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남도 그 일대를 그냥 약탈을 하고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남원의 운봉에서 그 황산대첩을 하죠. 거기서 영웅이 되죠. 근데 이제 최무선은요, 약간 정몽주, 이색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컬러는 달랐지만 조선건국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무선은 절대 정도전의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 공양왕이 즉위하면서 이색은 귀양을 가고 집중 안 되는 건 이거는 제가 나름의 그 루틴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고요. 방해하면 무조건 강퇴예요. 그래서 이색은 유배가고 정몽주는 이제 이방원의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죠. 조선이 세워지면서 근데 이제 그 조선 조정에 약간 그 온건파가 좀 남아 있어요. 정도전의 파가 아닌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정도전한테 협력해서 조선건국에 협조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제1차 왕좌의 난 전후로 나뉘죠.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이제 남아있는 그 약간 고려 조정에 좀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좀 빼내기 위해서 이제 최무선이 그때까지 운영하고 있는 화통도감을 없애자.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해요. 조선 태조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 화통도감은 폐지가 되고 이제 나중에 조선이 도평의사사 의정부를 개편하고 그 6조가 생기죠. 그 삼성육부제. 그 6조가 생기면서 이때 병조가 생기죠.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고요. 최무선은 결국 나이 들어서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 진포대첩 때총 사령관은요. 이제 당시 해군 사령관이었던 상원수 나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무선하고 심덕부는 부원수였어요. 그래서 그 정지 장군이 작전 계획을 입안을 해요. 이 정지라는 사람도 나중에 호국 인물이 돼요. 국군 유해발굴단이요? 아니요,
저 거기 관심 없어서 안 갔어요. 저 관심 없어서 안 갔고요. 아니 뭐왜 내가 도라이죠? 님이 도라이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정진은 왕조 교체기 때 약간 이제 줄을 잘못 써가지고 말년에 좀 고생 좀 하다가 줄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진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화기전단 부서는 결국 다시 설치가 돼요. 뭐 모르겠어요, 군대는. 그래서 그 최무선이 화통도감이 없어질 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실각을 했는데, 나중에 최무선의 이제 늦둥이 아들인 최혜산이 그 나중에 화기전단 부서가 조선 때 다시 설치될 때 이제 여기서 역할을 좀 크게 해요. 최무선의 아들인 최혜산이 다시 관여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저술했던 그런 화약 수련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은 일단은 그 군사력에 있어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화력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어쩌면 이 이제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한 이 시대 때부터는요, 사실상 고려 역사라기보다는 조선 역사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양왕까지 이제 우왕이 쫓겨나,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이 쫓겨나고, 창왕, 공양왕은 그냥 이름뿐이고요. 그 여말선초 아니에요. 창왕, 공양왕은 이름뿐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전법을 시행하고 막 이런 정책들은 다 조선시대 정책이에요, 사실상.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그 병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병력 숫자가 엄청 막 수십만 명 키우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병력 수는 조금 줄이고 이런 화력을 강화를 시켰어요.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에 조금 전념할 수 있기는 했었어요. 문제는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상비군이 좀 줄었어. 그래서 임진왜란 때 약간 좀 피를 좀 많이 봤죠. 물론 이 최무선 최혜산 부자 덕분에 그 조선수군의 대표함이었던 판옥선은 이 화포들을 기반으로 무장을 하게 돼요. 조선의 판옥선이 엄청나게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최무선의 아들 최혜산, 그리고 최혜산의 아들인 최무선의 손자 최공손까지도 이제 화포 개발에 종사했던 거의 탄약지 군수품 집안이야. 근데 문제는 최혜산은요, 최무선과는 달리 평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 뭐냐, 세종시대 때 사군 정벌 때그 최윤덕의 부관으로 출전을 했는데, 최윤덕의 명령보다 진군이 늦었다는 이유로 잘릴 뻔했어요. 직무유기의 이유로 잘릴 뻔했는데, 그동안 화포 제작한 공이 있어서 세종이 좀 그냥 봐줬어요. 근데 문제는 강계의 부사로 있다가, 근데 문제는 그 강계도 저기 그 북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부사로 있다가 직무유기 및 공금 횡령 등으로 이 여연으로 귀향을 가요. 국경지대로 귀향을 가요.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기전은 그거보다 훨씬 뒷시대예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최무선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최무선의 다음 시대인 뭐 여러 좀 조선시대의 전기의 세 명의 장군들을 한 번에 좀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